네, 오늘부터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겨울방학을 끝낸 학생들이 새로운 시작으로 설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교문 앞에서 볼수 있었던 체온 측정과 또손 소독하는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개학 표정을 전해드립니다. 자녀의 손을 꼭 잡은 학부모들이 하나둘 교문으로 들어섭니다. 과거 교문 앞에서 쉽게 볼수 있던 체온 측정이나 손을 소독하는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4년 만에 대면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남자 84명, 여자 78명, 합계 162명을 2023학년도 우리 1호초등학교 제1학년으로 입학을 허가합니다. 입학식이 열린 체육관은 160여 명의 신입생과 학부모, 그리고 후배들의 입학을 축하해주기에 모인 고학년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이지만 대부분의 신입생과 학부모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애들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좀 씩씩하게 친구들이랑도 좀잘 어울리고 좀 활기차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일단. 입학식이 끝나고 각자 편성된 교실에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담임 선생님은 새 출발에 대한 응원과 당부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학부모의 참석을 제안했던 과거와 달리 직접 자녀들의 입학식을 지켜본 학부모들의 마음도 어느 때보다 들떴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걱정 없이 그냥 학교 생활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 같아서 더 많은 기대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 교육당국은 방역 완화 조치로 올해부터 등교 전 앱을 통한 학생들의 자가 진단이나 급식실 칸막이 설치도 없앴습니다. 또 나머지 방역 지침도 대부분 학교 자율에 맡겼지만 장기간 지속된 불안감 등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새 학기 모습을 찾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